안녕하십니까? 선정혜입니다.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저는 오늘 5분 법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불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앞에서 하려니 더더욱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생활천수경 3권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림 정사에서 비구들이 공양을 끝내고 도란도란 웃음꽃이 피우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향했지요.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가 하자 비구들은 전생의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친구는 전생에 새였던 것 같고, 이 친구는 전생에 짐승이었던 것 같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앞으로는 전생 이야기를 화제로 삼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전생 이야기는 첫째, 진리를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둘째, 깨끗한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셋째, 지혜의 바른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넷째는 열반으로 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니라. 앞으로는 틈만 나면 나는 대로 사성제를 화제로 삼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하셨어요. 세상은 모두 고통이라는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집성제. 괴로움을 소멸되어야 하고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 방법을 터득하는 도성제를 관해야 하고 불교의 일관된 관심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의 좋은 곳에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현실적 괴로움의 소멸에 있는 것이니라 하셨지요. 저도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던 터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천수경 3권 64페이지를 보시면 종교의식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의식이란 그 경견성으로 인해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지 인간의 귤흉화복을 종교의식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악업을 지으며 기도나 염불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게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고 인과의 이치인 게지요. 그와 같은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 소리를 가져가고 실천행을 하는 사람은 공덕을 가져가되 절하는 사람은 절하는 노고만 가져가고 불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스스로 깨우쳐 실천하는 종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귀와 영화는 아침 이슬이고 명예와 재물은 저녁 연기와도 같으며 세상은 모두가 공하여 부귀 빈천 높고 낮음의 이치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아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자신의 몸과 입과 뜻으로 만든 업은 끝까지 따른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불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종 길이 보이지 않았던 저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쁜 마음을 다 털어내고 좋은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불자로 거듭나게 이끌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